산 좋고 물 좋은 진도의 작은 마을.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만지고 있는데요.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진도 명랑 농부입니다. 열심히 비닐을 걷고 계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명랑 농부 남편. 남편입니다. 남편, 이름은 남편입니다. 엄청 많아요. 아우, 네, 지렁이. 취미는 지렁이 모으기입니다. 저기에서 낯을 한 아리따운 여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엄마, 옥순입니다. 네, 동두천에서 진도까지 어쩐 일로 오셨나요? 고구마 캐러 왔어요. 우리 딸이 제대로 못해갖고요. 그런 말은 편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파이팅 해봅시다. 자,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주 단합이 안 됩니다. 네, 일단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하자. 좋다. 진도 명랑농부의 고군분투 비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년 농사로 3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요로운 보배의 섬 진도.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작은 마을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명랑농부 소연 씨의 아침 첫 일은 세차장 들어가! 옳지! 개밥을 챙기는 것인데요. 옳지, 잘했어. 세차장이 봐. 맛있게 먹어요. 보배도 줄게. 보배는 똥부터 쌌어. 밥 줄게, 일로 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 내려와 키우기 시작한 진돗개가 벌써 3마리. 이젠 소연 씨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남편 정석 씨는 고구마밭 잡초 제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고구마 수확을 맞았는데요. 근데 이걸 언제 다 긁어? 망했네. 이게 고구마 밭인지 풀밭인지 잡초와 고구마 줄기가 뒤엉켜 엉망입니다. 잡초를 다 걷어내야 수확을 할 텐데요. 초보 농부 소연 씨에겐 엄청난 난관입니다. 소연 씨는 작년 봄에 이곳으로 내려와 고구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잘려야 되는데 여기가 안 잘렸는데. 네? 낫으로. 낫으로 하라고요? 오 마이 갓. 낫을 또 갖고 와야 돼. 첫 농사 때는 이렇게 잡초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이런 걸까요? 작년도 올해도 고구마를 심은 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건 똑같은데 말이죠. 잡초 때문에 더 지금 이게 원래 더 힘든 것 같아.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거두면은 착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네, 잡초 제거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봉 세워져 있는 데까지 1차로 할까요? 거기까지가 꿀 고구마예요. 그리고 그 아래가 호박인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네. 저까지. 근데 저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금방이요. 아, 오케이. 결혼 5년 차인 정석 씨와 소연 씨. 나중에 나이 드는 귀농을 하자 계획했지만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부부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향인 진도를 선택한 건 소연 씨였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가 수확을 돕기 위해 내려왔는데요. 제가 아까 저기서 요만큼 한 건데. 너가 이쪽으로 끌어, 엄마가 저쪽으로 끌어. 네.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엄마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손을 보태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사장님, 물 갖다 줄까? 아, 괜찮아요.
고생했어요, 여보. 내년에는 여기 좀 이렇게 좀 넓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깔어. 여기다 그거 뭐지? 플랜카드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배워왔어요. 여기에 쫙 깔면 풀이 안 난대요. 플랜카드는 다 좋은데 이 가운데 때문에 망했어. 잡초 제거를 해야지. 아무래도 다음 농사의 목표는 잡초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치면 돼요, 약을. 약은 안 돼. 약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뜯으라고 그랬잖아. 아, 진짜. 나는 알아서 풀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얼씨구. 990여 제곱미터, 약 300평 가량의 크지 않은 고구마 밭이지만 흙도 밟아보지 않았던 초보 농부에겐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한 게 이 정도면은 너무 어떻게 해야 돼? 화내지 않아요. 고구마만 잘 캐면 돼요. 친구의 소개팅에 따라 나간 자리에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한 정석 씨와 소연 씨. 그러나 결혼 후 난소암 진단을 받은 소연 씨의 건강을 위해 귀농을 결심했고 즐거운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수확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전이 다 가도록 밭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 왔네. 왔어. 왔어. 반가운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아, 무서워요. 맞아, 맞아. 이거. 최근에 귀농한 이웃인 시안 씨. 이쁜 모자 쓰고 왔네. 아직 귀농한 지 채 1년이 안 된 진짜 초보 농부인데요. 시연 씨 역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어 일도 배울 겸 소연 씨네 수확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거 비닐로를 그냥 벗기는 거거든요. 하나씩 맡아서 벗기면 돼요. 네. 근데 좀 벗기기 힘들 수 있어요. 시연 씨 화이팅! 잡초 제거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 고랑 위에 덮인 비닐을 걷어내면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오, 다 했어, 다 했어. 우와. 역시 힘을 합세해야지. 사람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금방 끝나고. 네. 드디어 수확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거 근데 그 그런데 소연 씨 고구마 캘 생각은 안 하고 뭘 하는 건가요? 네. 첫 수확을 시작하는 역사적 현장을 그냥 보낼 순 없죠. 상처 안 나게 하려면 깊게 파야지. 근데 안 파죠. 잠깐. 이런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엄마, 나오세요. 이제 팔. 어머, 이게 무슨 고구마 캐는 거야? 이게 울금 캐는 수준이지. 오늘 고구마를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곡괭이질로. 상처 나 팔에. 아니 몇 개 상처 나는 거 어때? 그 몇 개가 오 몇 개가 별로 오 오 고구마가 찍혔습니다. 네. 그런 건 그냥 먹으면 되지 우리. 다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 품종 이름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슬포슬한 맛으로 먹으려면 바로 먹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숙성을 시켰다가 먹는 게 좋습니다. 내년엔 잡초 제거에만 신경을 쓰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명 꿀 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는 밤 고구마와 호박 고구마를 접목시킨 품종으로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수확 직후엔 단단하지만 숙성시키면 촉촉해지면서 당도도 더 높아집니다. 오, 그래서 깊숙이 배겼어. 왜요? 그랬어. 미안해. 아까 욕했어. 이게, 어머, 고구마. 이게 저거야, 이게. 수도꼭지 그 밑에 있는 그 뭐지? 그 이게? 수전 모양이다. 맞아. 엄마 잘 캤지? 네, 잘하셨어. 박수. 오늘의 MVP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농사 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는 바깥에 못 나가게 했거든. 그 농사를 나 때문에. 그리고 이모가 다 했는데 이거 뒤늦게 이제 해든 것도 손나야 할 판국에 너 때문에 이제 시작하다니. 제가 불효녀네요. 그래도 좋잖아요. 응? 아,
이렇게 아니, 딸 집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쉬고 싶을 때 오고 쉬고 싶어. 좋기야 좋지. 근데 이렇게 나는 고구마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뭐든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말똥만 하면서 해줄게. 고구마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더라고. 시현 씨는 고구마는 괜찮아요? 여기보다 이렇게까지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모종으로 심은 거 아니었나? 와. 대왕꿈틀인데? 와. 엄청나. 장난 아니야. 고구마보다 지렁이가 더 많네. 토양은 진짜 좋네. 아이고 참. 예전 같으면 지렁이를 손으로 잡을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들려요? 네, 한번 해볼게요. 흔들리긴 한데. 아니야. 한참 아직. 멀었어요. 고구마 하나에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은 너무 저거 했네요. 근데 이 밭 주인 저 아닌가요? 먹읍시다. 빨리 나와요. 네. 갈까요? 고구마는 별로 캐지도 못한 채 오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정석 씨와 소연 씨의 보금자리. 2층 목조주택과 주변 농지가 가까이 있어 선택했는데요. 특히 소연 씨의 건강을 위해 집을 고르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나무의 향과 햇살이 가득한 이 집은 부부뿐 아니라 4마리의 고양이와 3마리 진돗개가 함께 살아가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어머니가 준비한 수제비. 어머니 옥순 씨가 온 후로 소연 씨는 매일매일 맛있는 엄마 밥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죽 완전 잘했어. 네. 잘 먹는 딸을 보니 어머니도 행복합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가야 돼. 여기 사니까 좋은 점이 이제 주위 분들이 이것저것 주니까 침을 하고 배추도 좀 주고 저 곰보 배추 것도 캐가라고 그러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진짜 먹을 거면 천지야 천지. 내년 되면 엄청 부지런해질 걸요? 그래야지. 내년에 고구마 봐도 저는 사태가 없어요. 내년이한테 힘들 것 같은데. 왜요? 내년까지 늘 일하니까. 내 후년에나. 아니요 그래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점심 네 아무서. 남편 정석 씨는 현재 건설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 네, 갈게요 저. 네, 갔다 올게요. 갔다 수고해. 네. 갔다 오세요 여보. 수고하세요. 네. 조금 늦은 출근을 하는 정석 씨. 아내가 혼자 농사를 지으니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농사로 특별히 수입이 나지 않으니 일을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 씨가 외출을 서두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인근 마을에 목공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수님 계세요? 아, 밖에 지금 작업 중이에요. 좋아요. 짐이 한 보따리예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 이 언니 어떻게 해요 오늘? 오늘 저랑 약간 패션 코드가 비슷하죠. 아, 아침에 그지? 오늘 모인 이들은 매월 한 번씩 동네에서 여는 플리마켓 회원들인데요. 소연 씨와 시아 씨처럼 도시에서 살다 최근 진도로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져가셔.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언니 거. 소연 씨가 플리마켓에서 사용한 현수막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언니. 예쁜데?
여기 두고 알았네. 모도상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언니 거 회색깔로. 이게 엄청 바다 색깔로 딱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예뻐. 어, 예쁘네. 네. 그림체도 예쁘다. 이게 딱 모도상의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요. 모도상. 감사합니다. 일곱 가구가 모여 시작한 작은 플리마켓은 직접 지은 농산물 외에도 손수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며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 판매에 대해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아이들 방학에 춥고 그리고 손님도 없을 거 생각해갖고 1, 2월 쉰다고 치면 할 수 있는 달이 지금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남아서 천막이랑 테이블이랑 추울 때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판매하는 상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모아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여기 사실 친구 한 명 없이 왔는데 언니들 만나면 진도에 와서 먼저 정착한 언니들이니까 뭐 이것저것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친구가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 오늘 하루 종일 고구마와 씨름했습니다. 자, 오늘 좀 약간 깨진 고구마들을 한번 시식해 보기로 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장난 아니죠? 진도 명랑농부 꿀 고구마예요. 네. 이따가 고구마 다 익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올해 첫 수확한 고구마.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무대, 진도 명랑농부 엄마 오옥순 씨 시식 장면이 있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는데 단맛은 없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부드러움? 여보, 날 잘 찍어줘야 돼. 몇 번 공개했으면서. 그래, 잘 나오나요?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꿀고구마 많이 사주세요. 많이 나와야 사주죠. 네. 그 됐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오전에 킬 때보다 오후에 킬 때가 훨씬 깨지는 게 적었어요. 상처가 안 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갖다가 아이에게 하면 돼, 안 돼? 누구한테요? 고구마한테 안 되지. 안 되죠. 고구마 다치야만. 그러니까 똑바로 깨야 되는 거. 오면 소중한 고구마인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이팅. 맞아요. 힘냅시다. 이제 시작된 고구마 수확. 함께 힘을 내봅니다. 아, 오늘도 깜깜해. 늦은 시간. 집을 나서는 정석 씨와 소연 씨. 이 밤에 어딜 가는 걸까요? 부부가 도착한 곳은 차로 10분 거리의 이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괜찮아요. 아, 진짜요? 감기? 감기 아니고 그 이식된 일을. 어머! 뭐 스트레스 받으신가? 양숙이 왔니? 네. 하나, 둘 모인 이웃 사람들에게 소연 씨가 오늘 첫 수확한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초보 농사꾼의 두 번째 수확물, 그 평가가 궁금해지는데요. 누가 보면 서울 사람 같았어. 왔다. 맛있죠. 일정. 올해는 잘했네. 그죠, 맛있게. 아까 근데 심 있는 데를 갑자기 끝에를 드시더니 맛이 엄청 없다고 악평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맛있네. 그리고 크기가 좀 저번 때보다도 좋은 게 많이 나왔긴 했는데 수가 좀 아쉬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저 내년에 또 더. 집안. 시작이 반이라고 내년엔 더 나아지겠죠. 남편 정석 씨와 소연 씨가 찾은 이곳은 북놀이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진도에 온 후 이곳의 지역 문화가 궁금했던 부부는 6개월 전부터 북놀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가운데로 와. 여기요? 응, 양수기 이쪽으로 와. 둘이 마주 보란 말이야. 그래야 오각형이 되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8호인 진도 북놀이는 한 손으로 치는 외북치기와 달리 양손으로 치는 양북치기가 특징인데요. 대학교 때 사물놀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소연 씨와 정석 씨는 벌써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며칠 후 공연이 있어 요즘 막바지 연습에 바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양수 언니 이제 공연. 배추쌤과. 이게 아빠. 치고 집에 가면 그래도 하루가 뭔가 이렇게 개운하게. 아니 나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고 가면 아무래도 몸이 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풀린다. 맞아. 오늘 고구마를 했으면 되게 힘이 들잖아요. 아마. 근데 와,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그거 힘든 거랑 북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 네,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 다리가 쑤셨던 것도 뭐 풀리는 것 같고. 신명나게 한판 놀고 나면 힘든 것도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풀려서 그렇죠. 맞아. 이게 딱 그 악기를 두드리 북은 두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네. 나가는 게 있어. 좋아요. 다음 날 수확이 한창인 고구마밭. 그런데 어머니 곁에 소연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농사만큼 소연 씨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귀농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보 엄청 신기하다.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툰 일 투성이지만 열정만은 가득한 소연 씨. 이번엔 또 뭘 하려는지 수확한 고구마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예, 1kg. 이 고구마로 뭘 하려는 걸까요? 복장도 예사롭지 않은데 평소에 하지 않던 화장까지 공을 들입니다. 벌써 옷 다 입었네. 네. 나는 이 행전 묶는 게 너무 어려워, 맨날. 잘 묶어준 거 맞아요? 더 내려야 돼요. 더 내려야 돼요? 그럼 발핌 어떻게 공연하다가 나는 이렇게. 양말 여기 뒤꿈치에 맞춰서. 진짜 그 하다가 발핀 적 아내의 복장을 꼼꼼히 챙겨봐주는 정석 씨. 여장, 남장이 있는데 오늘은 남장으로 하고 공연을 하는 거라서 상투를 틀어요. 네. 천천히. 네. 주말 오후 쉬지도 못하고 부부가 제법 먼 길에 나섭니다. 진도에서 2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해나. 높아진 푸른 하늘과 함께 가을이 한창인 공원 한쪽에 작은 장터와 문화 공연이 준비 중인데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곳은 직접 지은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북놀이 공연이 시작되고 신명나는 북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웁니다. 사람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심하게 틀리는데. 좀 많이.
너무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너무 못했어요? 완전 아니, 오늘 좀 많이 틀렸어. 급체도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펴야 되는데 계속 내려놓고 있던데요. 어떻게? 왼손. 또 선생 모니터를 했구만. 이렇게 펴야 되는데 이러고 계속 이러고 한 이쪽은 펴고 이러고 있죠. 어디를 이렇게 펴? 나는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놀 때. 짐. 네. 결국 심상찮은 분위기에 동료가 나섭니다. 정석 씨는 아내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좀 이렇게 잘했다고 그래도 고생했어요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막 놀리면서 아 막 책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는 좀 너무 실망이네요. 서둘러 판매 준비를 하는 소연 씨. 아, 옷은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하고 가요. 1kg씩 포장해온 고구마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도에서 왔어요. 고구마 한 봉지만 사주세요. 제가 직접 농사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갈래, 애기야? 이거 먹어볼래? 요거 한 잔 먹고 갈래? 레몬차인데 이모가 만든 거야. 공짜야. 어? 안 먹어? 왠지 마음이 안 좋은 소연 씨.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석 씨도 평소와 달리 시큰둥합니다. 여보도 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엄마나 오면은 그냥 적극 갑시다. 다음에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지금. 그냥 정리해요 그냥. 결국 30분도 되지 않아 정리를 시작하는 정석 씨. 소연 씨는 왜 이러나 싶어 어리둥절한데요. 그냥 가요. 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거는 홈이라면 안 찍었어요. 아, 울고 싶어. 고구마 첫 수확에 첫 주문이 들어오고 귀농 2년 차 부부는 다른 작물도 심어보기로 하는데 초보 농부의 고군분투 귀농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